산타 조형물 형태를 좀더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장식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발론닝을 활용한 산타 만들기. 포인트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풍선 사이즈를 바깥 부분은 크게, 안쪽 부분은 작게 뒷플릿으로 발론닝에 걸어줍니다. 이때 뒷플릿 풍선이 지그재그로 서로 밀착되도록 해주세요. 산타 얼굴과 부츠를 연결할 때 늘어지지 않도록 바짝 당겨 걸어주세요. 산타 배를 표현한 18인치 레드 풍선은 끼워 넣을 때 빠지지 않도록 큰 듯한 느낌으로 매듭 지어주세요. 상세하게 만드는 과정은 영상 후반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벌룬 트렌드는 벌룬 아티스트와 비즈니스 활동하시는 분들을 위한 유익하고 실용적인 정보 채널입니다.